지금부터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 2024 서울희망교실 활동 마무리 및 정산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희망교실 업무 담당 장학사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 교육복지팀 장학사 양지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설명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희망교실의 이해, 서울희망교실 방문 모니터링 주요 지적사항, 그리고 서울희망교실 마무리 및 정산활동, 활동 마무리 및 정산 관련 서류,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2025학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명을 밝히시고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지원청의 업무 담당자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실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동부교육지원청 미래초등학교 그렇게 이제 이름을 앞에 달아주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2024 서울희망교실의 이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복지특화사업 서울희망교실은 교육취약학생에게 교원이 멘토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발적인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운영 중입니다. 교육취약학생 4명에서 10명에게 교원이 멘토가 되는 사제 멘토링 사업으로 팀별 지원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입니다. 서울희망교실의 가장 큰 특징은 교원이 임시출납원이 되어 운영하는 계상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희망교실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희망교실에 참여한 학생이 비참여 학생보다 학교 공부,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생활 만족도 및 학교 적응력 등의 다방면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학년도 공모 선정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0개 학교에서 11,202명의 선생님이 팀을 꾸려주시고 94,376명의 학생이 서울희망교실과 올해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팀별 운영비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여서 평균 지원액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려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점입니다. 서울희망교실은 지속적으로 참여 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참여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예산 또한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는 59억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5학년도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산액이 크게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연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울희망교실 방문 모니터링 주요 지적사항과 서울희망교실 마무리 및 정산 관련 내용은 우리 서울희망교실의 실무 전문가이신 서울삼양초등학교 장윤상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윤상 실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희망교실 마무리와 정산 안내를 맡은 서울삼양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윤상입니다. 지금쯤 선생님들께서 서울희망교실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12월까지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될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이번 안내를 통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교실을 통해 그 학생들과 관계 형성을 하시고 또 성장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많이 보람 있는 활동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멘토링 활동만큼 또 중요한 게 정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그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희망교실은 사업 특성상 계상급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사용에 대한 지침 준수나 아니면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 희망교실 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하게 저희가 지적은 하지만 그 예산을 회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에 다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몇몇 개 학교에서 많이 예산을 회수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감사에도 지적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서울희망교실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요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 주의사항을 보시면 기본 방침을 보겠습니다. 서울희망교실은 그 운영비를 학습, 문화, 정서, 진로, 멘티 학생들의 통합 지원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교사의 지도수당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취약 학생 중심으로 일반 학생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고요. 1회당 총 멘티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산금은 그 서울희망교실 전용 계좌 다 만드셨죠? 그 전용 계좌로 입금된 그 입금을 한 다음에 그 연결된 체크카드로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성 물품이나 상품권, 현금 지원 등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멘토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사용하시거나 학생들하고 아니면 뭐 교육취약 학생의 버스나 지하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예산의 10% 내외에서 예산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은 행정실하고 협의하셔서 진행을 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예산을 학급 전체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나 뭐 체육대회, 학예회 등 그때 운영비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서울희망교실 예산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상적 동아리 활동을 위한 그 학교 예산이나 기타 동아리 지원비를 사용하셔서 별도로 집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희망교실은 교육취약 학생 중심의 예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체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학생, 왜냐하면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가의 체험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취약 학생 중심으로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 멘티와 멘토 수를 합한 수 내에서 예산 집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혹 이게 이제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 중에 제가 모니터링을 그 북부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2년 정도 해봤는데요. 간혹 그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동영상 많이 찍잖아요. 그리고 캠도 구입하실 가능성이 또 있고 그런 기자재성 물품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권이나 현금 지원도 불가능한데요. 요즘 아무래도 모바일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상품권도 뭐 저희가 문화상품권 그런 거 말고 기프티콘 뭐 그런 것도 간혹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취지는 좋으신데 이제 우선은 저희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교수 학습 자료나 뭐 사제 동행 없이 영화표만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게 하는 것도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교실 그 희망교실 취지에 맞도록 예산 사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식비하고 간식비, 그리고 식문화 체험비 사용에 대해서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우선 식비는 올해 이제 단가가 올라서 9,000원이 됐고요. 그 간식비 같은 경우는 5,000원인데, 이제 계획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식비와 간식비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시고, 그 식비하고 간식비를 같이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활동 시간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그 활동 기록집에 좀 적으셔서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납득이 될 만한 자료를 남겨주시면 동시에 집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식문화 체험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식문화 체험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가가 이제 높다 보니까 서울 희망교실 예산이 아마 한 분당 한 50만 원 정도 되실 텐데, 이 식문화 체험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식문화 체험비로만 뭐한 3회 하셔가지고 예산을 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보다 조금 더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학생들하고 조금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 주시고, 식문화 체험비는 되도록이면은 가급적 많은 인원의 학생들과 사용하시는 건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 희망교실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개인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절대 개인 카드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희 희망교실 전용 카드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울 희망교실하고 비슷한 계좌를 발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키다리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산급으로 운영이 되고, 그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해서 그쪽에 이제 그러면 입금을 받아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업무를 할 때. 우선은 저희 별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서울 희망교실 계좌,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적립 불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실 때뭐 무슨 매장에서 포인트 적립하시는 경우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워낙에 저희 학교 카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 네이버나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구매를 하고 나면은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자동으로 적립되는 포인트만큼 또 입금을 해서 그 서울 희망교실 계좌로 입금하신 다음에 또그 포인트만큼 또 다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은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사이트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할인이나 추가 적립, 뭐 무료 배송 혜택이 많은 유료 회원 서비스 가입도 불가능하고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서비스 회원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가서 지적을 한 사항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예산까지 환수를 하고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무리하고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지금 10년째 이어온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마무리하고 정산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텐데, 올해는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건데, 좀
올해는 좀 영수증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 희망교실 마무리 및 정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이 마무리가 되셨으면 그 활동 기록집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 활동 기록집에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잘 정리를 하시고 정상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실에 그 서울 희망교실 계상급 정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단계인 그 에듀판에서 계상급 정산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동시에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실에서는 그 계상급 정산 관리 메뉴로 가셔서 직접 그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등록한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정산 처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 반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액을 입금 받으신 다음에 반납 결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교원 분들께서는 그 서울 희망교실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엑셀 집계표하고 결과 보고서 한글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올해는 추가로 그어 신용카드 내역서 아 뭐지 입금 계좌 입금 내역서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결과 보고는 이제 12월 20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전체 잔액이 10만 원 이상 남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서 목적 사업비 반납을 진행해 주시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회 일정은 이제 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길라잡이를 보고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일정을 안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 기록집 작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제 새로 좀 저희 교육청에서 그 새로 생긴 내용이에요. 서울 희망교실 전용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을 아마 결과 보고 하실 때 제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 희망교실 전용 계좌 그 통장 거래 내역서는 그 온라인 뱅킹이나 에서 출력을 하시거나 뭐 통장을 스캔하셔서 활동 기록집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활동 기록집 3쪽에 보시면은 그 정산서 그 왼쪽 공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착을 주셔서 행정실에 같이 제출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내역서 파일도 교육청에 결과 보고 하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 기록지 운영 보고서 작성 서식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이 한글 파일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서식을 제공을 별도로 공문으로 드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활동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활동이 마무리가 되셨다 그러시면은 이제 활동 기록집을 미리 좀 작성을 하시면은 좀 정산하시거나 마무리하실 때 수월하시기 때문에 그 활동 기록집 한글 서식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 꿈사다리 홈페이지 가시면은 정보마당 자료실에 가시면은 한글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미리 마무리 를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예시를 보고 그냥 말씀드리면 이 예시에는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뭐 문화 나들이, 만난 세상 탐험, 그리고 가정 방문 되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그 연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서에는 되게 많은 활동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한 바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획도 충실히 세워 주시고, 혹시라도 아직 활동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활동했던 걸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다른 활동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작성 방법은 우선은 멘트 명단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특성 학생이 유추가 되지 않도록 성하고 그 옆에 땡땡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이 성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땡땡땡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만 기록하시고 밑에 이제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성장 기록을 작성하는 부분인데 그 성장 기록은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이제 멘트 성장 기록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예시에는 근데 매번 활동할 때마다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기억이 잘안날 때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혹시 아까 그 서식 같은 걸 미리 컴퓨터에 깔아두시고 활동하실 때마다 조금 기록 누가 기록처럼 적어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학생들의 그 성장 기록을 기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건 활동하실 때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면 그 운영 그 소감 작성을 하시거나 우수 사례 작성을 하실 때 첨부를 해서 저희 교육청에 보내주시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육청은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또 한번 그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사진이나 그런 거를 보시면서 학생들하고 또 직접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그 1년간의 활동에 대해서 또 마무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 운영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영수증 관리 그 서식인데요. 이 영수증 관리 보시면은 요번에 올해 서식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상단에 보시면 사용 내역란이 운영비하고 급량비, 간식비 이렇게 나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용 내역란은 그냥 사용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비하고 급량비, 간식비를 나누는 이유는 아무래도 예산 사용한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식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량비나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정산철에는 아마 가로로 이렇게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가로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급량비를 사용했으면 몇 명이 얼마 이렇게 몇뭐 횟수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이렇게 서식이 좀 변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영수증 정리하실 때좀 정리를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서울희망교실은 그 카드 사용은 내역이 있는 매출 전표를 부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출, 그 신용카드에는 매출 전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매출 전표, 물품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물품 내역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나오는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 뭐, 간이 명세서, 뭐, 그런 걸 첨부해서 별도로 하시거나, 그런 사항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수기로라도 그 물품 내역을 기재를 해서 어떤 걸 구매하셨는지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 내역서만 받는 경우가 있고, 카드 전표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카드 전표가 아니다고 할 때는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영화 티켓의 경우에도 매출 전표랑 내역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요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라서 회계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 매출 전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식에 보시면 원본과 복사본을 이렇게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본은 좌측에 부착을 하시고, 복사본은 우측에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로 출력한 매출 전표가 있잖아요. 그뭐 인터넷 쇼핑몰이나 그런 데서 구매하신 거는 보통 프린트를 하시는데, 프린트로 출력된 매출 전표 같은 경우에는 복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장만 붙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이제 하다 보면은 교원 포인트 같은 게 적립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포인트 적립은 잘안 하시긴 하는데,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적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 희망교실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식비나 간식비 집행 기준이 있다 보니까 개인 사비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희망교실 마무리하실 때 예산 잔액을 남기지 않으시려고 또 개인 사비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개인 사비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영수증 상단에는 그 희망교실 운영비로 사용한 예산만 기재를 해주시고요. 영수증에 희망교실 예산과 사비 사용한 내역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용 간식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영수증을 볼때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상담은 보통 예를 들어 오해를 한다고 하면 오해에 대한 간식을 그냥 일괄로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멘토 멘티수보다 더 초과돼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담 횟수와 인원수 이렇게 산출 기초를 딱 적어 주시면은 그 예산에 대한 초과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영수증 그 서식에도 상단에 보시면은 기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수증 정리는 이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부액 하고 집행액, 집행 잔액을 기재하고 그 카드 사용 수수료 사용 내역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행정실에 그 정산처를 제출하실 때 정산서 제일 앞장에 요 정산서가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 위에 부착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인상에서 정산 등록을 할때그 집행액 전체를 한 줄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 신용카드 뭐를 한 10회 이상 이렇게 만약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또 에듀파인에 등록하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한 줄로 작성도 가능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만약에 한 줄로 작성을 하셨다라고 하면 한글로 작성한 이 정산 파일이 있잖아요. 이 정산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원단위 현금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단위는 절사할 수 있습니다. 요 서식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듀파인에서 이제 정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듀파인 가시면은 학교 회계 메뉴에서 사업 관리 쪽으로 이동하시고, 그다음 계산급 정산 등록 메뉴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 화면이 나오는데요. 요게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회계연도 2024로 하시고 계산급 지급받으신 날짜가 있으실 거예요. 그 날짜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밑에 그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하시고 그 지급받은 내역을 클릭을 하면 하단에 그 정산 내역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정산 내역을 첫 줄에 한 칸만 이제 행을 추가하셔가지고 한 칸에 전체 집행액을 입력한 다음에
뭐뭐에 몇 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밑에 보시면은 첨부 파일 추가하기를 하셔가지고 한글로 된그 정산서 파일을 함께 올려주시면 행정실에서 또 별도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수증이 뭐 건수가 많지 않다 그러시면은 뭐 행추가를 여러 건 하셔가지고 사용한 만큼 행추가하셔서 별도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행정실하고 협의하셔서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일자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정산 완료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정산서 제출과 저장을 해주시면 에듀파인 상에서도 정산이 완료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행정실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 잔액이 있으신 분께서는 그 행정실의 이제 그 반납 방법에 따라 반납을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정실 담당자분들 에듀파인 화면인데요. 만약에 행정실에서 이제 정산 처리를 할때 학교 회계 그 지출 관리 가셔가지고 기타 관리 그 계산급 정산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 학 다음에 이제 그 학교 회계 연도 2024 하시고 지급한 날짜 설정해서 조회하시면 그 학교의 계산급 지급 내역이 쭉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산을 이제 처리를 완료하신 분들 선생님 거를 보시고 정산처라고 비교해서 그 내역에 이상이 없으면 정산 완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만약에 반납액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반납액을 받으신 다음에 반납 결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행정실에 좀 협조 요청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 교원이 제출한 그 활동 기록집을 조금 좀 꼼꼼히 좀 점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선은 그 서울 희망교실 체크카드 매출 전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개인카드 사용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매출 전표에 물품 내역이 나와 있는지 사용 내역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꼼꼼히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번에 새로 제출하시는 그 통장 계좌 거래 내역서하고 정산서하고 증빙 자료가 다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 간식비, 식문화, 체험비 기준 금액 초과 집행 여부 또한 또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선생님께 그 정산철 보완 요청을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서울희망교실 취재 맞지 않은 목적의 예산 사용 여부 또한 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품을 구입했는지, 아니면은 상품권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교육지원청 안내 공문에 따라서 학교의 예산 잔액이 10만 원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반납 처리를 해 주시면 서울희망교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그 저희 희망교실 1년 동안 운영하시는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보다 보람찬 활동이 되셨으면 하길 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정산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상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실장님이 안내해 주신 방문 모니터링 주요 지적 사항은 실제 올해 모니터링에서 보완 요청받고 입금 조치된 사례들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성실하게 활동하시고 지원드린 예산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멘토링에 임해주신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신 만큼 이런 작은 착오들을 줄여서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린 것이니 활동 마무리와 정산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활동 마무리 및 정산 관련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서울희망교실 최종 운영 결과 제출 안내 공문을 11월 중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문을 바탕으로 운영 결과를 수합하여 교육지원청에 12월 20일경에 지원청에 따라 일자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원청이 지정한 마감일자까지 자료 집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내용은 첫째, 한글 서식의 운영 결과 보고서, 둘째, 엑셀 서식의 운영 결과 집계표, 셋째, 서울 희망교실 계좌 거래 내역서 PDF 파일의 이 세 가지입니다. 대표 교원 혹은 업무 담당자께서 이 세 가지 파일을 수합하고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운영 결과 제출이 완료됩니다. 운영 결과 보고서와 결과 집계표는 지금까지 서울 희망교실 활동 마무리 및 정산 보고에서도 제출하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 올해 새롭게 제출하게 된 계좌 거래 내역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교실 방문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서울시 교육청 내 타 계상급 사업과의 혼용, 계좌 이체 이용 등의 수정사항을 점검하고 또 계상급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활동 기록집 점검 시의 편의성을 위해 이번 정산에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학교 간 교학공 등의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 거래 내역서를 많이 제출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인쇄하신 후에 활동 기록집 3쪽, 그러니까 저희 지금 제가 활동 기록집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기록집을 펼쳐보시면 이 3쪽에 제2장 2024학년도 서울 희망교실 정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빈 칸에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서 맨 왼쪽에 거래 내역서를 출력하신 부분을 부착해 주시고 또 이 파일을 PDF로 전환하신 다음에 대표 교원 혹은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수합한 후에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거래 내역서를 출력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안내드리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이 NH 스마트뱅킹 앱에서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조회, 정계좌 조회, 계좌 정보, 거래 내역, 이메일 전송 순으로 진행하시면 거래 내역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받으신 거래 내역서는 출력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 기록집 공란에 부착해 주시고 파일도 활동 마무리 및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앱 사용이 어렵거나 오류가 날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ARS 1588-2100, 1588-2100으로 전화하신 후에 팩스 전송을 통한 거래 내역서 출력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어려우신 경우에는 농협은행 영업정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업장 내 공과금 기기에서 거래 내역을 출력하실 수도 있으나 통장과 카드를 다 지참해 가지고 가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때 영업점 창구에서 거래 내역을 출력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뭐 앞에 두 가지 방법이 다 안 될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영업점 방문이라는 방문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이메일 팩스 전송이, 이메일 전송이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우선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안 되시면 팩스 전송, 그것도 어려우시면 영업점 방문을 통해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 마무리 및 정산 관련 서류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서울 희망교실 상황을 공유해 드립니다. 2025년에는 우리 교육청 자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희망교실 예산도 올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되어서 15억 규모로 예산안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학교별 교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목적 사업비는 편성이 불가하다는 지침이 있어서 희망교실 신청 교원이 5분 이하였던 소규모 신청 학교에는 목적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 학교, 교원의 규모 축소 및 지원 방안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제출하시는 활동 마무리 및 정산 관련 서류들은 2025학년도 사업학교 선정 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성실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선생님께는 내년에도 쭉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열심히 활동하신 내용을 활동 기록집과 제출하시는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계상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 편성할 때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계상급 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서울희망교실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으니까 선생님들 힘드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2025학년도 서울희망교실 운영 계획 및 선정 방안은 복합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수립하고 안내할 예정이니 이후에 발송되는 공문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희망교실을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희망교실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업무 담당자분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